미안하단 소리 하지 뭐. 너도 범죄자잖아. 벌 받아야지. 난 자꾸 우리 유연이 찾고 나면 직접 내 손에 수갑 채워요. 약속할게요. 확실한 증거를, 어쩔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만들면요. 괴물 같은 새끼를 잡기. 괴물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. 이그마 씨 불법 체류 중인데 법원에 이름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? 저 집 드나들도 다시니 이건 뭐 월세라도 받아야 되나? 친히 왕림하셨다. 만다 싶었는데 잘 됐네요. 나 같은 놈이 죽이기 전에, 그러기 전에 그 새끼 내가 꼭 잡는다고. 그 기집애 죽이지만 않았어도 정당방이야. 셋이었어. 다른 사업은 셋이었어. 가족이 죽어도 배는 꾸룩꾸룩 고프게 되어 있고 결국은 밥 다 넘어가는데. 내 파트너입니다. 기다려야지. 한주 내가 지옥으로 갑니다. 저 바보 같은 놈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. 우리가 지금 당신 면발 치는 소리 들려고 긴급 체포까지 한 줄 알아요? 도수야, 왜 그래? 너 라면 싫어하니? 지옥도 얘는 채우고 가야지. 스토커입니까? 귀여워졌네 한종경. 내 눈에도 이동식씨가 엄청 귀엽네. 스토커는 내가 아닌데. 다음 사진 보죠. 믿음은 감정의 문제니까요. 파이팅 하십시오. 네. 당신 가족이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이야. 진실이 밀고 들어오면 언제든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. 그럼 나는 한주원을 믿어도 되나? 진실을 알게 되어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.